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오늘 이제 휴관자들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한번 보게는 굉장히 짧은 장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 11장부터 했던 걸 다시 한번 간추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모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오늘 우리 15장을 볼 건데, 네, 네. 15장을 보려면 네. 그 앞에 봤던 11장과 연계해서 네. 볼 수밖에 없거든요. 11장. 그러니까 11장에 보면은 네.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서 네. 그 비밀이 풀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 비밀이 이제 고린도전서와 연관해서 봤을 때 그 부활해서 휴거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네. 휴거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15장으로 가는 거죠. 예, 예. 그리고 11장에서 사실은 양갈래길이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휴거한 자들이 가는 위로 가는 길. 예. 그러니까 하늘로 간 하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갈래길은 이제 아래에 땅에 휴거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자들 그 분류로 가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11장에서 하나는 15장으로 가고 하나는 16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여기 15장으로 간 사람들은 결국에는 19장에 가면은 그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이 예. 15장으로 우리 읽었는데 이제 16장부터는 이제 대접 심판 받는 그 장 나오죠. 네, 예, 그래서 15장 휴거 받은 자리 19장 가고 그 다음에 그 20장으로 연결되면서 천년왕국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아래에 그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11장에서 16장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16장에 가면은 이제 일곱 대접이 쏟아지잖아요. 네, 네. 바벨론은 17장 이제 멸망받고 또 이제 그 엄니가 심판받는 17장 18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 그러면은 12장 13장 14장은 뭐냐?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 그 11장의 휴거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까지 그렇죠. 예, 예, 회상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일종의 서머리 그걸 한번 리뷰해보는 서머리라고 할 수 있고요. 예. 하여튼 리뷰를 해서 12장, 13장, 14장이 리뷰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감을 잡고 다시 이제 이렇게 양갈래길로 가는 이제 길에 저희가 지금 쓴 거죠. 이제 우리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이제 주로 구약 이야기가 바탕, 네. 바탕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장만 읽어도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만 배우려고 하면은 이게 지금 풀리지가 않고 시험에 들게 되는데 자 오늘 이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장 좀 짧은 장인데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우리가 어제 이제 어디 봤습니까? 이 14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심판받는 게 나오죠? 네. 네. 이제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요 14장이 이제 요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15장으로 올라왔다. 이제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한 이적이 이제 있다. 그리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제 이게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랬는데 아마 유황불의 경계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아마 그 믿는 사람들은 한쪽에 믿지 않 네. 이제 유리바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있고 불신자들은 뭐 왼쪽에 오른쪽에 신자들이 있고 왼쪽에는 이제 불신자들이 있고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일곱 네.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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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이제 일곱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일곱 대접이 등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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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이 되는데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양갈래길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네. 여기 이제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이게 일곱 대접인데요. 네. 나중에 이제 16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밑에도 지금 네. 나오죠. 여기 이제 다음은 대접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
왕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의 노래가 곧 어린 양을 예표한 노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래가 어떻게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아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 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니 그로다 하더라. 이게 이제 모세의 노래인데 네. 이제 모세의 노래라는 게그 그렇죠. 결국 홍해를 네, 건너고 난 그렇죠. 사람들이 모세가 대표해서 이렇게 자, 노래를 부른 그래서 이제 거잖아요. 모세가 지금 노래를 어떻게 모세 노래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때에 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자, 그래서 노래 제목이 뭡니까? 노래 어떻게 합니까? 예, 저기 1절부터 나오네요. 예. 내가 여호와를 그걸 찬송하는. 찬송하리니 그는 네.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노래가 굉장히 깁니다. 그죠? 네. 예, 기는데 그래서 미리암이 뭐라고 얘 노래를 간추렸냐라니까. 뭐라고 간추렸죠? 이게 그래서 미리암 뭐였어 지금? 하루의 말과 여기 돼 있죠? 예, 예. 자, 경고와 여기 이제 아론 손을 잡으면 여기 노래 21절에 나오네요. 21절에 21절. 이제 이거예요. 예. 자, 너 이름이 뭡니까?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더라.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를 봤을 때, 이제 여기서 뭐였어요? 지금 주만 거룩하다, 의롭다 이랬는데, 네. 오늘 이제 모세의 노래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뭐라고 되었냐면은, 여기 있죠? 네. 영원토록, 무궁토록 다스리라 했는데, 지금 이제 모세의 시간이나, 여기의 시간이나, 다른, 요한의 시간이나 같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막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국은 그런 모세의 노래라는 게 휴거받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그렇죠. 감사의 노래잖아요. 구원에 예. 대한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시대가 바뀌면 노래도 바뀌잖아요. 아, 그런데 이제 노래도 바뀌지만 또 시대가 바뀌어도 그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노래를 우리 애들이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또 오전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증거장막이 뭐예요? 증거장막이 뭐냐? 이상한 이 증거장막이 뭐냐면은 증거가 뭐예요? 법궤. 법궤, 언약궤가 언약궤. 있는 장막, 하나님의 약속이 보인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른 말로 하면 7인이 어떻게 해요? 다 제거되고 하나님 말씀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증거장막 교회다 이래가지고 이뭐 이상한 이름 해가지고 이뭐이 이단들이 있는데 자 6절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이게 이제 성전에 연기가 왜 가득 찼습니까? 옛날 솔로몬이 가득 찼을 때가 언제죠?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성전 짓고 하나님의 날 영광을 때 이제 임재할 때. 제사를 드리려고 할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휴거한 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또 한쪽에서는 뭐가 있냐니까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 여기는 솔로몬이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의 가득하다. 영광이다. 영광. 영광. 이 모세의 노래가 들리고 이제 이런 이제 그 그림들을 이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봤는데 아까 11장에서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제 다음 장에서는 휴거한 자들과 또 심판받는 자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